네, 9시입니다. 하태미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엉덩이가 아프도록 책상에 앉아있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 개장했는데요. 시장들, 오늘도 결국 2차전지가 어떻게 되느냐? 2차전지 대형주들이 좀 안정이 되느냐? 그 다음에 수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상장 종목이 하나 있죠. 포스뱅크라는 종목이 오늘 상장이 됐는데요. 요즘 다 신규 상장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규 상장주들의 또 이제 불나방들이 대거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단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규 상장 종목 하나가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약세 출발 분위기네요. 오늘 2차전지부터 저기 소부장 한번 볼까요? KLA가 역시 KLA가 좀 많이 빠지니까 소부장들이 좀 무겁죠. 출발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KLA, 인텔, 인텔에 이어서 인텔이야 뭐 AI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KLA의 큰 폭 하락은 2차 전지 전반에 조금 무거운 역할을 할것 같고 오늘 출발은 무겁네요. IT들은 꼬만꼬만 하고요. 2차 전지는 어떤가? 오늘도 2차 전지는 강세 출발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전반에 특히 대형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고만고만고만 하네요. 자, 2차 전지들 지금 개장 초반에 플러스는 일단 고무적인데 유지가 될지 봐야겠고요. 바이오, 요즘 HLB가 강세죠. HLB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028300, 제가 리포트가 있나요? 028300, 옛날에 쓴 거 있을 건데 바이오는 시간이 좀 오래돼도 괜찮아요. 뭐냐면 연구하는 게 크게 달라지지 정말 오래졌고 그래서 이게 자 리보세라닙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중국에서는 이미 그 항암제로 시판 중이고 제법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만 그런 거고 아직 FDA 허가를 못 받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바이오를 잘 모르는 분은 야 중국에 이미 시판돼 가지고 잘 팔리고 있으니까 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근데 보면 중국은 이제 그 중국이 갖고 가 흑루이가 갖고 가 있습니다. 우리랑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FDA 허가를 받으려고 애쓰는데 지금 아마 4차 치료제로 지금 허가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자 그래서 위암이 의외로 이게 서양 쪽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네요. 아시아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막 그렇게 의미를 둘 만한 품목은 아니다 보는데 어쨌거나 시장에는 최근에 되고 있고 저는 이 회사는 막 그렇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리보세나립도 좀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HLB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총 3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이 시총 3위로 올라서고 하면 이렇게 강한 종목이 있으면 후발주자들 따라붙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는 않다. 바이오주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중국의 CMO 회사가 있는데 그 미국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은 중국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슷한 회사가 지금 불리한 입장이 있어서 좀 반사이익을 누릴 그런 환경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기류도 좋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그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오를 둘러싼 분위기가 최근에 좀 좋아지네요.
오늘 세트리온도 강수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주식을 들고 우장주구장창 그냥 보유하는 건 신흥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적도가 좀 커지면 팔아주고 네, 한번 빠지면 주구장창 빠져버리기 때문에요. 이제는 매도를 참잘해야 되겠다. 저는 세트리온 좀 보여줍니다. 자, 바이오 분위기는 막 무난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차는 고만고만하고요. 네, 오늘 펩리스들도 오늘 좀 조용하네요. 조선 오늘 방산 북한이 또뭘 쐈다는데 참 어쩌거나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저 김씨 일가 저 조선 왕조 같은 김씨 왕조 참 저거를 저걸 어떻게 저희가 손봐야 우리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위정자들 중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아직도 김정은을 흠모하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 영상 한 두세 개만 보면 지금 사실 우리가 얼마나 서글픈 상황인지 나오는데 저 안타까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걸 괴롭히는 김실가를 참 불쌍한 분이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방산주들이 중동도 좀 시끄러웠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간 풍산 오늘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포탄 가격이 152 5mm 참 전쟁이란 거는요. 정말 사치스러운 짓인데 이게 한 280만 원 했답니다. 근데 지금 1100만 원 한다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때 155mm 포한발 쏘면 네, 1100만 원씩 날아가는 겁니다. 전쟁이란 게그 비싼 돈을 들여서 건설한 거를 또 뽀개고 앉았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풍산이 서서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해서는 제가 리포트를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풍산에 관한 리포트를 써서 알겠으니까요. 그래 지금 중동전이 되면 전반적으로 전제 전면전이 벌어지면 포탄도 중요하고 중동에서는 특히 LIGNX-1이 좀 유리합니다. 유도무기들, 미사일 유도무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루닛이 좀 고개를 들고 있고요. 엔터주도 오늘 약한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또 보내드렸지만 좀 열받네요. 또한번 열받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원반 판매량이 올해 많이 줄어들고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엔터주들이 지금 둘러싼 기류가 안 좋은데 요거죠. 참 우리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좀 위정자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자기들 필요하면 막 BTS 데리고 UN도 데리고 하더니 정작 네 군대를 다 보내버려 가지고 우리 어제 본 캘리포니아의 우리 젊은 스타트업 젊은이들 한 8명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유튜브가 가서 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어느 여자분이 7년, 자기가 7년 됐는데, 7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어디 있냐, 한국어는 무슨 말 쓰냐, 이런 질문 받았는데, 지금은 한국어 배우고 싶다. BTS가 질문도 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난립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군대에 그러면 전뭐 그걸 폄하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우리가 뭐 쇼팽 뭐 이런 국제 콩쿠르 있잖아요. 콩쿠르 가서 하면 이것도 면제해주고 전주 대사습 놀이 이 대회들이 제가 뭐 하찮다 이런 게 아닙니다. 대사습 놀이 이런 거 하면 이거는 면제해주면서 어떻게 빌보드 1등에서 국격을 이렇게 높이는 우리 전주 대사습 놀이 뭐 한다고 해서 국격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데는 면제해주면서 BTS를 안 해주고 말이죠. 참 필요할 때는 연예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참 우리가 흔히 하는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말이죠. 어쨌거나 그 덕분에 지금 그 영향으로
엔터주들이 요즘 약합니다. 음반 판매가 예전 같지 않다. 엔터주를 둘러싼 기류들, 좀 이런 우리가 좀 비합리적, 불합리한 것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엔터가 약합니다. 게임즈 들어온 크래프톤 강세입니다. 크래프톤 오늘 지금 사야 된다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데브시스트 저도 나왔는데 네, 꼭 관련해서는 우리 회원님들은 네, 이런 것도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대부분이 다 프로 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응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규모가 되시는 분은 우리 정회원님들 받아보시면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또저 같은 이 알바들을 한 두세 명은 두고 하셔야죠. CEO님이니까.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도 좀 고개를 좀 들고 있네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 좋을 줄 아는 게 크래프톤이 좋고요. 데브 시스터즈가 지금 좀 좋고 오늘 네오이즈 리포트도 괜찮게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가 강세고, 지금 소부장들도 종목별로 고개를 좀 드네요. 소부장들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NKM 강세고요. 근데 제가 뭐 저는 여러분께 참모니까 합리적 의견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막 7만 원 이럴 때는 제가 거품 물고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또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실까 봐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전반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전지는 매우 안 좋아서 또 NKM도 마찬가지로 좋을 리는 없어요. 상대적으로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낫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업계 2차전지 업계 계신 분 얘기는 올해는 버티기다. 올해는 버티기다. 잘 버티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멋모르는 분이 막 여전히 2차전지가 막 장밋빛 전망처럼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시죠? 뭐 주가야 많이 오르면 네. 아이고 또 조정 받으면 사고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방이 아주 장밋빛이다. 이런 건 아니다. AM님, 중앙첨단이 약한데, 아,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중앙첨단이 지금 시총이 2200억 정도 하잖아요. 여전히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볼게요. 야, 오늘 뭡니까? 코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파네요. 9시 13분인데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매도가 많군요.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소폭 상승 중입니다. 외국 아무래도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이 지금 222억이면 뭐 평소보다 조금 적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보합권 맴돌고 있고 코스피는 소폭 상승 분위기입니다. 수급상 그렇네요. 근데 코스닥 이게 뭐죠? 외국인들이 1200억이나 팔고 있네요. 오. 그 편이 100억 판거 치고는 지금 약보합이네요. 상승 종목 수는 지금 676, 하락 종목 수는 800. 코스닥의 순매도 규모에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견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순매도가 줄어들면 탄력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주가 있으니까 오늘 포스뱅크 이 종목 가지고 지금 난리네요. 불나방처럼 지금 거래량이 벌써 300만. 요즘은 신규 상장주 있으면 거기서 이제 폭탄 돌리기 합니다. 그냥 상투 잡는 사람은 죽는 거고 뭐 이러고 앉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가 지금 310억 순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준다 그랬죠. 이 사모펀드가 신규 상장주를 팔든지 뭘 팔든지 이런 숫자들은 의미가 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숫자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대신에 뭐 지수는 상대적으로 지금 좀 버티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출발에 수급은 좋지 않으나 지금 버티기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그 속에서 종목들 보면요. 오늘은 좀 바이오주들이 아무래도 HLB 강세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좀 오늘 강세가 돋보이고요. HLB가 좀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다. 다음에 2차전지는 조금 아까 개장 초반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네요. 밀리고 있는데 과연 금요일날 상승이 1일차 내로 끝날지 하루 이틀 더 버틸지.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상승은 그냥 그야말로 그동안 쭉 새해들어서 쭉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희망사항은 이걸 저점으로 해서 좀 횡보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제일 희망사항이고 여기서 다시 깨고 내려가면 또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삼성증권 리포트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올 1분기는 미국의 첨단 세액 공제 그걸 빼면은 적자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여기서 그래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소부장들도 다시 조금 밀리고 약간 좀 밀리는 분위기죠. 그럼 코리아 스키트 좀 강세고요.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좀 뭘까 종목 장세 분위기 좀 개별 종목 장세 분위기 정도가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오주가 오늘 분위기를 제일 선도를 하고 있고 2차전지도 나름 버티면서 개별 종목 장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데일리에서 썼듯이 지금은 참 한치 앞도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케이알엑스님, 엔겜은 역사적 신고가 어디까지 오를까? 시가총액 그런 건 시가총액을 한번 참고하세요. 여러분 판단하실 때 항상 시가총액을 강구하시는데 엔겜이 엔게임이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요.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네요. 지금 2조 4천억. 그러면 좀 우리가 염두에 엔게임이 전액의 대장주잖아요. 그러면 분리막의 대장주는 SKI 테크놀로지죠. SKI의 분리막의 대장주는 5조 5천억 정도 되는군요. 물론 이제 그 엔게임도 전화사채 이런 물량들을 잠재적 물량까지 다 감안해서 시가총액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뭐, 좀 가혹한 평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뭐, SKI 테크놀로지 등을 감안할 때는, 뭐, 비싸다, 고평가다, 이렇게 할건 아니에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올해 지금 2차 전지를 둘러싼 환경이, 올해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어렵게 투자를 심하게 한 회사들은 위기다 이럴 수도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서 자전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는 상당히 긴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도 올해 자동차 생산도 현저히 낮을 거다고 말했고 또 관련 소재 부품사들과 가격도 재협상하겠다. 뭐 테슬라뿐만 아니고요. 포드도 그 라이트닝 F-150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유럽의 잔 전기차 회사도 인력 감축 시전 세계 15% 감축한다.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안 좋다. 가혹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나마 좀 불씨가 있는 곳이 반도체 소부장인데, 올 데일리에 썼듯이 개장 전 방송에 보셨겠습니다만, 그 KLA가 다음 분기 전망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못하게 해서, 그게 조금 2차 소부장까지도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GST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자, GST가 강세를 보여서 제가 한번 이럴 것 같아서 리포트를 썼는데 뭐한 회사인지 083450인데요. 제 카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5분씩만 시간 내셔가지고 여기 하 대표가 잠안 자고 새벽 1시에 올렸는데 내가 5분 시간 내야지. GST는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약자네요. 세계 표준 기술. 자, 조금 싱겁습니다. 이름이 뭐 하는 회사냐? 두 가지예요. 스크러버, 칠러. 스크러버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난 유해 가스를 태워 버리는 겁니다. 예, 가스로 태우든지 플라즈마라 태우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칠러는 반도체 공정이 고온에서 전개되잖아요. 500도씩, 700도씩 이렇거든요. 그래서 열을 좀 식혀가지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스크러브가 매출이 훨 크네요. 그래, 지금 보면 2022년 3, 4분기가 좀 절정이었습니다. 근데 뭐 작년에도 무난했습니다. 실적은 2022년 3, 4분기가 역시 절정이었네요. 그래서 좀 전에 뭐 스크러버는 이런 건데 요즘 이제 관심이 플라즈마, 최근에 삼성이 플라즈마 방식으로 요게 조금 더 친환경적이다 해가지고 유해가스를 플라즈마로 태우는 것. 요게 이제 본격화되면 좀그 삼성은 유니셈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집도 GST도 반사이익을 누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영국의 에드워드가 스크러브, 진공펌프 이쪽으로 아주 센 회사입니다. 그래서 UV 하는 네데스 ASML 이런 회사는 UV 장비하면서 스크러브, 그 다음에 진공펌프 이런 거 지정하거든요. 에드워드 거 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미세화되고 각자의 영역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이게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편이라서. 그러면 이 집은 진공펌프는 안 하니까 스크러버만 GST나 했는데 분리되면 스크러버만 또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 칠러는 말씀드렸듯이 뜨거우니까 그걸 시켜서 그러니까 주요 공정 장비 옆에 들어가는 거죠. 정착 장비 뭐 이런 것도 다 수백 도씩 하니까 그 옆에서 워워 시켜주는. 네. 지금 그러면 이게 그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거 뭐냐? 최근에 뭐 언론에서 TSMC는 미국 거 쓰고 있어요. 전기식 칠러를 이제 이걸 지금 데모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그 기사에 의하면 올해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식 칠러가 이 회사의 주력입니다. 근데 지금 수출은 대부분 없고 내수 위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TSMC에 공급하게 되면 칠러 부분도 강세가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칠러를 정말 TSMC에 공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요 덜볼 거고 칠러가 가면 이제 스크러버도 이것도 한번 써볼래요 이럴 수가 있어서. 과연 어떨지 올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장점이 유니셈보다는 나은 게 자본금 47억. 자본금이 예쁘죠. 재무구조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유니셈보다는 훨씬 매력도가 높은 회사다. 예전에는 유니셈이 이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컸는데 제가 이미 이전 리포트들에 얘기를 했죠. 앞으로 역전될 거다. 역전이 됐어요. 지금은 좀 비슷비슷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유니셈하고 GST가 이런 스크러브 칠러 회사인데
유니셈은 삼성전자 좀 중심이고, GST는 수출을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지만 마이크론도 하고 이렇거든요. 상대적 매력도가 높다. 그거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상승 배경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내가 반도체를 공부해봐야지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러시면요 머리가 깨집니다.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 방송 들으시면서 회사 하나하나마다 특성을 하나씩 각각 알아가다가 나중에 머릿속에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GST 설명드리면 GST가 이런 회사구나. 기억만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소부장들 개인의 역량인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은 계속 순매도 지금 1600억까지 왔네요. 코스닥이 좀 밀립니다. 2차전지도 밀리나요?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밀리네요. 자, LNF 오늘 코스피로 상장된 첫날인데, 포스코 DX가,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포스코 DX가 지난번에, 이때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결정된 날이고요. 이날 1월 1일부터 코스피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코스피에서 거래가 됐는데, 코스피 막상 거래가 되니까 쭉 빠져버렸죠. 그 전에 올랐어요. 그 전에 이런 거왜 오르냐? 인덱스 펀더들이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LNF는 이런 과정이 없이 빠져버리네요. 그럼 앞으로 뭐 LNF 같은 건 어떤 과정이 남아 있을까요? 하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이런 게될 수가 있겠죠. 2월 달에 이제 코스피 특례 편입 이런 게 되면 시총 50위 이내를 보름 동안 유지를 하면 특례 편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되면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NF는 와, 좀 불쌍한데요. 코스피 이전이 전혀 주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그러네요. 점점 2차전지 힘이 빠집니다. 에코프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요일날 상승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정도 생각하시고 2차전지의 음판은 여기서 더안 빠지고 그냥 횡보만 해주면 고맙겠다. 근데 횡보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서요. 그래서 특히 저는 걱정이 작년에 너무 선동가들에 의해서 이게 뭐 세계 최고 기술이니 어쩌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 최고고 뭐고 간에 영업이익률이 그 기업의 모든 걸 얘기합니다. 좋은 기술력이 있고 뛰어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러면요. 그냥 범용 제품이다 보시면 됩니다. 양극재는 대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가 작년부터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7월에 유례없는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이 후유증이 크게 날 수도 있다. 크게 날 수도 있다. 걱정입니다.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업황까지 겹쳐가지고요. 아마 이렇게 지식이 부족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 볼 수도 있겠다. 큰 손실을 볼수 있겠다. 생각인데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원희님, 금요일 기업 탐방, 네, 영상 아주 재밌게 찍어서 여러분들 잘 모르는 회사십니다.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한 건데요. 금요일 날 갔다 온 회사는 참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어디냐면요. 드림 CIS라고요. CRO 하는 CRO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관련해서 대표이사님하고 자세히 제가 앞으로 드림CIS 대표이사님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품도 뛰어나지만 지식도 뛰어나고 특히 전문가시고 좀 악발입니다. 저도 악발인데 아
제가 감탄할 정도의 악발이, 이분도 정말 악발이구나 느꼈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 회사 시알로가 뭔지 앞으로 이분을 모시고 바이오 전반에 대해서 좀 자주, 그냥 시알로라는 것은 그 임상을 대행해 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전반을 참잘 아셔서 앞으로 그분을 자주 모셔가지고 바이오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9시 30분인데요. 오늘은 출발은 좀 괜찮았으나 오늘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의 순매도가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든데요. 17분 사이에 시장이 꽤 많이 기울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면 코스피는요, 지수는 똑같아요. 17분 전이나 지금이나 코스피는 지수는 똑같은데 지금 0.46% 올랐고, 외국인들도 수급이 고만고만하면 무난합니다. 그런데 상승 종목 수가 415, 하락 종목 수가 447. 하락 종목 조금 많아졌는데요. 상승 종목 수가 75종목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 수가 117종목 늘었습니다. 지수는 그대로인데 등락 종목 수는 많이 기울었네요. 그래서 체감 지수는 상당히 싸늘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은요. 아까보다 많이 안 좋아요.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근데 지금 코스닥이 이래저래 안 좋은 게, 자, 외국인도 지금 많이 팝니다. 이 시간에 벌써 1,750억 많이 파는데, 지금 보면 투신도 팔고, 사모펀드 팔고, 요거는 신규 상장주 때문에 그랬죠. 근데 신규 상장주를 팔든지 뭘 팔든지 이 숫자는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도 팔고, 네, 사모펀드도 팔고,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이고, 근데 지수는 0.4%밖에 안 빠졌네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승 종목이 460, 하락 종목이 1068. 어허. 체감 지수는 지금 한1% 이상 하락한 느낌이고요. 상승 종목은 216종목이 아까 17분 만에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은 268종목이 늘었습니다. 급속히 하락 종목이 많아져서 코스닥 지수는 지금 체감 지수는 뭐 1% 훨씬 이상 빠진 느낌. 자, 이런 수급이라서 남아있는 게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줄여줄 때 얼마나 탄력을 보일까? 근데 지금 하락 종목이 벌써 1,000개를 넘어가가지고 웬만한 변화 가지고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상당히 좀 버겁겠다. 우선 2차전, 우선 바이오주들은 분위기가 HLB가 좀 시세를 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긍정적 환경이고, 셀트리온도 고개를 들고 있어서, 일단 바이오주는 그나마 시장을 잡아주는데, 2차 전지는, 네, 역시 에코프로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은 이미 마이너스가 크게 가고 있어서, 오늘 셀 메이커들, 그 다음에 소재 관련, 뭐,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관련이 일부 좀 버티지만 갈수록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이거는 단순히 금요일은 낙폭과 대따라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KLA의 하락이 역시 오늘 소부장에 영향을 줍니다. KLA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소부장들도 지금 좀 단기적으로 움찔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오늘은 상당히 좀 버거운 하루가 될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에서 분석했더니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여전히 좀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매매는 철저히 초단기 매매, 당일이나 1박 2일 정도 초단기 매매하면서 좀 관망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외국인 동향 등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줄이더라도 좀 시장이 탄력적으로 좀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좀 담담하게 한 이번 주 중반 정도 월말까지는 차분히 한번 지켜본다. 그런 마음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월요일 첫날도 좀 만만치 않은 흐름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이 제대로 되려면 2차 전지가 네, 바닥을 잡아줘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그런 관점에서 수급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여러분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청자님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